자, 다음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은 지금 원래는 이제 장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하고 있었잖아. 위. 위였으니까 급성, 위염, 만성, 위염 그럼 위궤양만 해야 되는데 궤양은 같은 거라서 그냥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궤양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양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점막이 있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점막 안쪽에서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건데 이 염증이 그냥 바깥쪽 표면에만 있었으면 내막 안쪽에만 있었으면은 염증인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근육증까지 안까지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파고 들어가면서 심각하면 여기를 뚫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국은 염증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안까지 파고 들어가서 홈 여러 가지 조직까지 망가져 버린 것을 바로 우리가 궤양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발생되면 위궤양, 십이지장에서 발생되면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하고 누가 더 빈도수가 높을 것 같아요? 발병 빈도가. 위는 뮤신이라는 보호 물질이 있는데 십이지장은 보호 물질이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십이지장 궤양이 더 심해요. 십이지장 궤양 쪽이.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은 공격인자. 여러분들 그 생리학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체온을 36도로 유지하는 거,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몸이 항상성을 가지지 못하고 공격인자만 세져버린 거야. 방어인자만 부족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바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정신적인 원인도 이거야. 먼저 설명을 들으시면은 내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신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있었을 때 교감, 부교감신경이 있었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너무 불편한 사람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먹었는데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불편한 신경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기분 진짜 좋아. 릴렉스, 편안한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했었을 때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찻집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 일단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리드를 해서 고깃집에 가서 잔뜩 먹여놓으세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이제 서로 마음에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일단 배가 불렀을 때 포만해지게 되면서 이제 소화효소 분비도 잘 돼지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느 쪽이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평소에 이제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가스트림 분비를 도와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걸 촉진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음식물이 들어왔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빈속에서 내 위가 비어 있는데 위산 분비가 많아져 봐요. 그럼 빈속에 위산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아진 이 위산이 결국은 내가 내 위벽을 공격해 버릴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속이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